출근길을 서두르시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저희는 기호 7번 아내 후보 선거운동원입니다. 저는 서울시의 백은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앞에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선거 유세가 있는데, 여러분 국민의힘 어떤 당인지 잘 아시죠? 예, 국민의힘이 윤석열 같은 자를 데려다 대통령을 만든 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과거 이명박을 감옥으로 보내고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낸 이 당이 우리 국민들이 그 집단지성을 잃어가지고 아직도 당명을 붙이고 당이나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라졌을 국민의 집박이 지금 국회 노무를 내서 전주 시민들을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도 그 점은 잘 알고 있고, 예, 지금 뭐 할 수 없이 하고 계시겠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될 국민의 힘이 된 것입니다. 특히나 추악한 김건희를 데려다 영부인을 만든 국민의힘은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를 반해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서 국회의원을 찍어달라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후한무치한 행동이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저희 아내 후보 이번 윤석열과 김건희를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 후보가 전주 시민들의 지지로 당선이 된다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700억 후보 주가 조작범 김건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전주 시민들이 먼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해서 국민의힘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기호 7번 아내 후보를 지지해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통령과 영부인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하루 빨리 이 자리를 끌어들이고 김건희를 깜빡으로 볼 수 있도록 기호 7번 아내 후보를 적극 지지해서 많은 표차로 당선시켜 주시면 저희가 국회에 들어가서 김건희를 구속시키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도록 단핵안도 발의하고 특검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을 갖추신 전주 시민들을 저희는 믿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지지한다는거, 예, 국민의힘 후보에 단 한 표라도 준다면 이건 전주의 치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호 7번 아내 후보를 선택해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